안녕하세요. 꽃담다육스토리입니다.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시죠?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다육맘이들 너무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요즘은 뭐 다육맘 아니라 다육대디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아빠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아, 제가 오늘은 구독자님들한테 감사 말씀드리고요.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유튜버 시작한 지 지금 이제 좀 두 달 좀 넘었어요. 근데 3월 13일이면은 제가 딱 100일이에요. 그래서 100일 기념 나눔 행사를 한번 해볼까 싶어요. 이렇게 제가 많은 애들을 키우면서 유튜버를 시작해서 구독자님한테 많은 사랑을 받고 많이 봐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날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 댓글란에 구독 참여합니다 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러면 참여하시는 걸로 제가 명단을 적어서 많이 이렇게 보실수록 제가 많이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공개 추첨을 할 거고요. 화분하고 화분에다가 비나분만 드릴까 하다가 배송 문제 때문에요. 아무래도 비나분만 드리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아서 화분에다가 달걀을 심어서 제가 어떻게 포장을 잘해서 한번 보내보도록 한번 노력해 보려고 그래요. 될 수 있으면 좀 많은 분들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게 될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한번 노력해 볼게요. 제가 그 다육이를 시작한 지는 이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횟수로 한 3년 됐고요. 그래서 제가 본격적으로 많이 키우게 된건 작년부터 많이 키우게 됐어요. 사실은 그전에는 뭐 그냥 조금씩 키웠고요. 그랬는데 취미를 조금씩 키웠는데 본격적으로 작년에 팍 빠졌고요. 아, 제가 지금 키우고 있는 애들이 지금 여기 한 1000개가 넘어요. 얘네들이 제가 베란다가 좀 저희 베란다가 조금 넓어가지고 요 정도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도 상당히 길거든요. 이렇게 있어요. 화분들이 많아요. 제가 거리들도 있고 또 요쪽에도 또 있고 좀 어마어마하게 많답니다. 정리가 안 돼가지고 다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지저분해서 요 바깥에 거리대도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마늘을 키우다 보니까는 시행착오도 많이 했고 나름대로 또 공부도 많이 했어요. 제가요. 예, 유튜버 보면 유튜브 부수님들 거 보면서 공부도 많이 했고 제가 또 몸 부딪혀가지고 또 시행착오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좀 자신 있게 키우고 있어요. 많이 예쁘게 좀 봐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세요. 제가 나중에 제가 다음 영상에는 나눔알 화분하고 달기를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 놓은 건 있는데요. 많은 분들하고 나누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배송 문제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또 조금 어려운 시절이고 그래서 작은아마 작은 걸로나마 또 큰 즐거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 영상에다가 들어오셔가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나눔 참여합니다. 댓글 적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추첨을 해서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쁜 애들. 이건 제가 만든 화분이에요. 토분으로 이렇게 뽑은 거예요. 예쁘지? 나름대로 예쁘죠? 괜찮아요. 그런 대로 그냥. 저면 관수가 조금 좀 오랜 시간 하는 거는 조금 그저 무리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짧은 시간은 괜찮은데, 그래서. 다육이는 뭐 물을 뭐 많이 안 먹으니까는 이렇게 있고요. 제가 오늘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하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봄철에 해야 될 일이 많지만은 그 중에서도 봄철에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다육맘들이요. 새로 들이는 애들도 많고 하실 일이 엄청 많죠. 그래도 그 중에서 한 가지 하엽 정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요. 봄에는 이 자구를 많이 다는 때예요. 봄철에는 자구가 많이 나오는 때예요. 근데 하엽이 덮여 있으면은 걔네들이 햇빛도 못 보고 물도 적게 먹고 통풍도 안 돼요. 환기도 안 돼요. 하엽에 가려져가 그늘에 가려져가지고요. 그래서 걔네들이 도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살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경우도 많답니다. 그래서
하엽을 정리를 하다 보면 또 내가 모르는 하엽, 모르는 자구를 발견할 수도 있고요. 저도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하엽 정리하다가 어머 얘가 자구가 났네 이렇게 하고 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을 하엽에 덮인 애들을 그냥 놔두게 되면은 걔네들 성장 속도도 굉장히 늦을 뿐 아니라 잘못하면은 또 도태되는 수도 많아요. 그러니까는 꼭 저기를 해주시고요. 하엽 정리를 해주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거 아우렌시스예요. 얘가 모란장에서 옛날에 들여온 건데 작년에 들여온 애일 거예요. 얘가 아마. 근데 이렇게 보면 자고로 이렇게 달았어요. 얘도 많이 쌓여있던 애예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보면은 이렇게 많이 달았죠. 얘가 하얗게 덮여 있어가지고 안 보이던 애거든요. 안 보이던 애니까는 이렇게 얘네들을 다 쪄주고 나면은 햇빛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진짜 강하게 자라요. 얘네들이 금방 성체를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하엽 속에 묻혀버리면은 저렇게 시들시들 자라다 그냥 죽어버리는 수도 있답니다. 하엽을 떼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꼭 필요하세요. 그리고 하엽을 떼어주고 나면은 또 그 자리에, 그 근처 자리에서도 또 새로운 자구가 나오는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새로운 자구가 나오기도 해요. 그걸 떼어주시면, 하엽을 떼어주시면은 그 근처에서 새로운 자구가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하엽 정리를 보면은 봄철에는 조금 해주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요런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좀 입장이 큰 애들이요. 백봉이라든가 뭐 이런 프릴 종류라든가 이런 애들이요. 이런 애들이 이렇게 하엽이 치면은 가장자리만 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가장자리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금방 잘랐는데 자르지 말걸 그랬네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백봉 보이시죠? 여기 백봉이요, 여기요. 백봉이 보이시면은 여기가 보면은 이렇게 여기 잘라놨어요. 제가 지금 가위로 잘랐어요. 여기를 하엽이 치면은 가위로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저걸 그냥 뜯으면은 이 몸체가 가늘어져요. 자꾸 뜯은 자리는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병균이 침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렇게 가위로 잘라가지고 요 끝부분을 이렇게 자르세요. 이렇게요. 가위로 이렇게 자르세요. 금방 잘랐어요. 가위로 잘라가지고 말리면은 여기 수분이 이쪽으로 들어가서 얘네들이 더 튼튼해질 수도 있고 여기 목대도 더 이상 가늘어지지 않는답니다. 그런 식으로 하엽 정리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저거는요. 저렇게 입장이 큰 입장은 그렇답니다. 그리고 이런 애들은 그냥 떼어주셔도 되고 블루에프 같은 애들은 얘도 하엽이 참 많이 지는 애죠. 자구도 잘 달고요. 이런 애들은 그냥 떼어주셔도 되지만은 저렇게 입장이 큰 애, 당인도 그래. 저런 당인 같은 것도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마른 쪽은 제가 잘라줘야겠네요. 가위로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가위를 지금 안 가져놔가지고 가위로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떼어내지 말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하엽이 진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